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떨린다. 제가 오늘 이렇게 뷰티 매장의 직원으로 변장을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좀 직원 같나요? 이 넓은 매장에 지금 카메라가 엄청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진짜로 잘해야 돼요. 들키시면 안 됩니다, 다들. 위에 네. CCTV 같은 애들. 어디 찾지 못해. 저거, 저거요? 와,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오. 이거 소리 안 나요? 치코이치로. 치코이치롱. 김PD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PD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안PD님이 아, 네네네네.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머리 색깔이 어떻게 더 이렇게 분홍분홍해졌어요? 들었어? 들었어? 어떻게? 심장 뛰어. 장난이야. 머리는 너무 티나지 않아요? 아, 진짜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머리만 봐도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헐, 진짜 팬이에요. 진짜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네. 하나, 둘, 셋. 되게 반갑네요. 그래서 갑판데 사람 모자. 아, 제가 여기 앞에 있을 때. 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실제로 봤는데 화면이 단지 못할 정도로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인형 있으시죠, 인형. 그럼 내려가야겠다. 곧 오실 것 같으니까 내려갑시다. 어떡하지? 이따 가가지고 실수할 것 같아. 어떡하지? 아까 그분 바로 알아보시던데 들어오자마자. 그게 그분이 저를 그리고 보면서 들어왔어요. 어? 이러면서 들어와서 어? 이렇게. 그리고 이거가 약간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각도가 얼굴 찍으려면? 그러면 그 각도를 외우셔서 여길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그럼 어떡하지? 잠깐만.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작진이 끌고 가. 어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어떡해요? 이 변수 생각 못했어요. 어, 여기에요. 어, 크네. 어, 짱이다. 와, 어떡해. 어, 여기인가 봐. 진짜 크지? 들었어. 들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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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작가님, 지금 그 제 소리 잘 들리시면 맥 쪽으로 향해서 두 분 얼굴 보이게 해주세요. 네, 없네.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 귀엽다. 너무 귀엽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20살 김주희입니다. 튜토리얼 영상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죠. 결과물은 안 비슷했어요. 화장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약간 이렇게 저한테 인생에서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상담받고 싶은 언니랑 영화 보러 다니고 서로 여행 다니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나도 나 같은 언니 있었으면 좋겠다. 뿌이 언니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뿌이 씨. 제발. 그러면 지금 저기 기다리고 계신데. 아니에요, 일본에 계신 거. 일본이야. 날씨 알고 있어. 일본에 있을 줄 알지.
가보자 가보자. 지금 가요? 아 어떡해. 지금 나갈게요 여러분들. 갈게요. 아 떨려. 아 떨려 어떡해. 어 이 연습이랑 다른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아 올라갈 때 볼 것 같아요. 아 몰라. 저는 절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사죠. 알아요? 아 진짜? 아니 여기서 꺼내면 왠지. 뭔지 알죠? 네. 이거 이거? 아 뭐 내 말도 안 따져. 어? 있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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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착했어요. 헐. 헐. 아, 잠깐만요. 자꾸 눈에 띄어. 지금 미치겠어. 아, 잠깐만요. 지금 너무 매대에서 너무 이렇게 떨어져서. 작가님, 주희 씨 조금만 더 매대 쪽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거 이거. 이게 더 유명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어, 됐다, 됐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혼이야 부탁해. 를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오셔도 저 모른 척. 아, 네. 응. 약속하셔도 돼. 모른 척, 지금 많이 아는 척. 화이팅! 저 모른 척. 아, 응. 약속하셔도 돼. 모른 척.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몰라, 뭐지? 그냥 일단 쓴 건데? 아, 이건가? 몰라. 아무도 안 봤다. 맞아. 어, 심장 뛰어. 어, 장난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럼 여기서 아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잠시만요. 나 봐봐요. 괜찮아요? 네. 바로 어 사요? 하나 살까 봐. 이것저것 다 바르는 거야. 뭔가 유명한가 봐요 여기가. 잘 어울리. 아 그래요? 살까 봐. 아 그래요? 살까 봐. 빨간 거 좋아. 저 빨간 거 좋아요. 우와 이런 것도 있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여기 찍었어. 이게 제일 떨렸거든요, 사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눈치를 못 채시네. 진짜 가까워요. 와, 돌아갈 때가 더 힘들었어. 와, 잠깐만. 자. 근데 서 있어도 모르는 것 같아. 갈게요. 왜 떨려서 못해 그래, 잠깐만. 잠깐만, 내 쪽을 얻고 있었어. 진짜. 아, 이거였어요? 잠시만요, 고객님. 잠시만요, 고객님. 이 변수 생각 못했어요. 이 변수 생각 못했어요. 아, 그럼 이제 없어졌어요. 출시 잠시만요. 출시 잠시만요. 출시 잠시만요. 와, 깜짝.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왜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아까 전부터 계속 여기서 내가 티를 냈는데, 주희 씨. 아니에요. 눈이 완전 토끼 눈이 됐어. 이렇게 땡그려졌어요, 지금. 오. 아, 귀여워. 잠깐만. 아, 놀라셨구나. 네. 아유, 이건 놀라서 우는 거지, 슬퍼서 우는 거 아니죠? 네. 어떻게 울지 마요. 네. 주희 씨 놀래켜주려고 새벽에 와가지고, 아유, 어떡해. 새벽에 와가지고, 막 여기서 연습도 하고, 저희끼리 막 다 동선도 보고 하면서 되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자, 저를 찾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가족 사진 찍고 싶어서. 이게 제가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거의 아빠랑은 아빠 얘기하기 싫어. 아빠 들어오면 맨날 귀에 막 노래 듣고 있고, 아빠랑 밥 잘 안 먹고, 아빠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위험이라니까 이제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막 가족 사진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추억할 사진이라고 해봤자 동생 홍도 살 때 찍은 그 돌잔치 기념 사진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나도 그냥 평범한 가족처럼 이제 이거 우리 가족 사진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따뜻한 느낌, 이렇게 사랑스러운 스무 살의 느낌으로 꾸며드릴게요. 마음에 들어요? 공룡 소리 나는데? 오늘 촬영 못 해요? 봐봐요, 주희 씨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희 씨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내가 주희 씨 따라다녔어 이렇게. 잠깐만요. 줌아웃도 되고. 진짜 이거 다 카메라. 진짜 너무해. 재밌잖아요. 살면서 이런 쇼킹한 일이 한 번도 있어야지. 가족들은 아직 저희가 여기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몰카를 하자고. 여보세요? 1시에 여기서 사진관에서 차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준비해. 알았어. 웃는 거 듣는 거 아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보고 일단 컷 할까요? 네. 하나, 둘, 셋.